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김승관의 양봉투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아쉬운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양봉투어가 마지막 날입니다. 10월부터 양봉투어 함께 하시면서 참 다양한 장을 좀 겪으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더욱더 알차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투어 그럼 지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참 쑥스럽게 이렇게 또 일어서서 또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일어서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인사를 드립니다. 참 쑥스럽네요. 제가 쑥스러움 좀 많이 타는 성격인데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일어서서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주식을 시작을 하고 얼마나 부푼 꿈을 이제 갖고 희망을 갖고 제가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뭐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뭐 개인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시청자가 한 분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어떨 때 많이 들어온 날은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이제 TV까지 나오게 돼서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어떤 주식에 대한 노하우와 기법, 강의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광인 것 같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저런 전업 투자자가 이렇게 TV 방송에 나와서 서투르죠. 굉장히 저도 방송이 또 방송 초짜입니다. 주식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방송이 너무 초짜다 보니까 많이 서투르고 어색하고 좀 말도 좀 어버버할 때도 있고 그런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저도 너무 한 달간 너무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너무 전문가로 해서 이제 TV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업 투자자였기 때문에 제 매매만 잘하면 됐고 저만 잘하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양봉투어의 가이드가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막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달간 우리 가이드 만족이 되셨는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많이 불안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시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한번 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소통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구성했으니까 좀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 저는 바로 시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관의 양봉투어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로 알차게 꽉꽉 채워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도 종목 상담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 검색창에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라고 검색해주시면 저희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을
4번을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바로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7777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평소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 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부분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황 가이드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시장 핵심 가이드입니다. 자, 만기일 이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는 법,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고요. 상대적 박탈감은 어디서 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박탈감은 아무래도 네. 이제 내 것만 안 가고 또 옆에 아. 동네 종목들 막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하면 항상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황을 좀 빠르게 보고 오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생각에 좀 저도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즐겁게 오늘 방송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짧게,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우리 지금 오늘 시장이 사실은 좀 재미가 없었죠. 많은 분들 이런 걸 맞게 느끼셨을 거예요. 종목이 많이 빠지고 시장도 뭐 그렇게 크기가 같지 않은데 내 종목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십자 캔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십자 캔들이 나왔죠. 자, 여기 캔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급락 뒤에 여기서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큰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변곡점이 줄어드는 이런 캔들이 나왔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들 수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고 작게는 세 가지 이유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게 뭐냐?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이게 가격 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가격 조정 뒤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기간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 뒤에는 여기서 반등에 대한 이격을 좁히면서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뭘 기다려야 된다? 조정 장세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요 조정이 깊어지면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갭이 있습니다. 그죠? 갭은 캔들이 이렇게 붕 뜬 자리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 빈 공간. 자 여기 이게 빈 공간의 갭이라고 하는데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 빈 공간을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갭 자리 이런 갭 구간까지 정도의 조정은 열어 두겠지만 지금 역헤드앤 숄더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아. 자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돌아갈지 네.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횡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지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네. 기간 조정 뒤에 추세를 완벽하게 이 검정색선이죠. 60일선. 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뭐 지금 현금이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현금을 쓰셔도 되고 내가 좀 현금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간 장세에서는 뭐예요? 약간은 좀 짧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관점이고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지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뭐였냐면은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 화면을 잠깐 보면은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 왜 오늘 만기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콜옵션의 물량과 그 풋옵션의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요 옵션이 정리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졌던 이 물량이 정리가 되는데 지금 콜옵션 물량도 많이 누적이 돼 있고 지금 풋옵션 물량도 많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한 방향성으로 가기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좀 조용했던 장세가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 그러니까 네. 내일부터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자 옵션 만기일이 옵션 쪽에서 판이 커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신규 상장주가 역대급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네 종목이나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했죠. 가뜩이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신규 상장주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 종목들은 어때요? 굉장히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죠. 근데 이게 네 종목이나 오늘 몰려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메마르면서 그쪽 신규 상장주 네 종목 쪽으로 같이 옮겨져. 가뜩이나 옵션 만기일인데 네. 신규 상장주 까지 네 종목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재미가 없고 지루했다 뭐 이런 게 있고 뭐 대내적인 변수로는 아무래도 파월의장 네. 파월의장의 발언이 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관망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늘 또 특징주가 있죠.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차트를 보면은 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와, 이렇게 나는 우리 기술 투자 20%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또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올라가는 것만 보이네. 올라가는 것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여요. 참 저도 주식을 하면서 힘든 네. 부분 중에 차라리 안 보면은 안 돼. 안 보면 안 돼. 주식창을 열어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는데 보면 내 거는 안 올라가고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무슨 장세라고 했죠? 기간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장세는 어쨌든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지수가 쭉 떨어지면서 가격적으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장세에서는 전부 다 올라가요. 근데 기간 조정 장세가 네. 들면은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간 조정 장세에서 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은 기간 조정 장세니까 특정 섹터만 움직이겠구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내가 꼭 내 걸 팔고 글로 들어가면 어때요? 고점에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럼 이제 제가 팔았던 건 또 올라가 그렇죠. 내가 팔았던 거는 또 순환매가 내 걸로 돌아오면서 올라가고 네, 들어간 그러니까, 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주인님 네 경험이 정말 네, 많으신 거 같아요. 이럴 때 너무 공감이 네, 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 장세에서는 항상 있는 대반수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좀 엇박자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갈아타기 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쫓아가면 안 돼요. 기간 조정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종목 교체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이번 기간 조정 장세에서 실적이 좋고 차트가 좋은 종목을 나는 미리 좀 사놔야겠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종목을 매수하시는 건 오케이예요. 왜?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 모아가기가 참 좋은 장세예요. 근데 반대로 이미 올라갔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어떤 기간 조정 장세에서 엉덩이를 조금 무겁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주도주를 갈아타실 거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주도주를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천천히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셔야 되는 장세가 한 저는 이번 주 이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장세 뒤에 나오는 가격 조정 장세를 대비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한 이제 시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좀 걱정이 많으시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시황을 한 달간은 정말 현미경을 보듯이 제가 이렇게 시황을 짚어드렸는데 네. 그 이 시황을 좀 못해드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시황 저의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좀 전략을 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양봉투어는 마지막이지만 소통방은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내용들 잘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바로 퍼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참여 방법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계시는 노란 톡방 같은 방입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는 같은 방인데요. 보유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키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의 우측 상단에 돋보기 눌러주시고요. 김승간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 네 글자만 입력해 주셔도 돼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74번을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퍼스트 클래스 교육 방송을 모두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두에게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잖아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 내용들도 그만큼 알짜고 뜨거운 내용들이 네. 담겨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원래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는 이제 이 코너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 많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였 단 말이죠. 저도 매매를 하면서 일희일비하고 매매에 웃고 울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던 이제 제가 이제 그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소수 정예 인원들만 이제 모시고 제가 특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저녁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분만 데리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도 그분을 이해시킬 때까지 막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 강의는 소수 정예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양봉 투어라는 거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확실한 좀 기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김승관 멘토의 실전 핵심 집중 교육입니다. 핵심 집중 교육이에요. 이거를 이제 퍼스트 클래스 우리 이제 1등석이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만 원래 하는 교육 방송인데 이번에는 제가 전원을 탑승하셔가지고 11월 1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전원 모두 모시고 가이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저는 여러분들 계좌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네. 요거 좀 많이 고민해 본 결과 과거에 제가 2019년 이런 때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지금 시장이 2019년, 18년 그때 시장이랑 비슷하다.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고 과거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옛날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로 이제 계좌를 회복했던 그리고 계좌를 이런 식으로 복구했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낱낱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복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복구를 했다라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아, 저렇게도 복구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시장에서 종목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빨리 하고 계좌 회복을 지금 이제 기간 조정 장세에서 계좌 세팅을 좀 마무리를 해야 저는 여러분들 계좌가 복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좌 회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우리 퍼스트 클래스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입장 방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저와 같이 퍼스트 클래스 강의 들으실 수 있으시고, 노란톡 많이 쓰고 계시죠? 노란톡, 거기서 이제 말풍선 두 개 이렇게 누르시면은 김승관 양봉 투어 이거 누르신 다음에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제가 복 많이 받으시라고 7777 행운의 숫자 7777 4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메라 다시 카메라 어플 피시고 QR코드 한번 누르시면은 다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퍼스트 클래스 강의 들으시고 계좌 회복 진심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교육 꼭 많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무너졌던 나의 계좌 어떻게 좀 회복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퍼스트 클래스 교육 1등석에 한번 탑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퍼스트 클래스 교육 모두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키셔서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검색창에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라고 검색해 주시면 링크 뜨거든요. 참여코드 7777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거나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카메라 이렇게 한 1, 2초간 돼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역시나 참여코드는 입력해 주셔야 돼요. 7777 럭키 7 4번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1등석에 탑승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탑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김승관의 양봉투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 순서 종목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저희 노란톡방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고민 함께 올려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 퍼스트 클래스 이 설명에 대해서 지금 다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빨리 네네. 너무 듣고 싶어요. 네네. 네, 지금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양봉투어 가자님이 남겨주셨어요. JT 9,500원, 15% 보유하고 계신데요. JT 종, 네. 네, 9,500원. 9,500원. 자, 네, 우선은 제가 15%입니다. 네, 요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제, 이번 주에 계속 제가 했었잖아요. 네. 나머지 종목들을 제가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내일쯤이나 아니면 주말 중으로 제가 못 본 종목들까지 다 꼼꼼하게 한번 이제 한 줄 코멘트라도 좀 남겨드릴 테니까 제가 좀 이런 거 남겨두면 좀 찝찝해가지고 제 성격이 좀 이렇게 깔끔한 성격이라서 조금 이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마음이 걸려서 못 보신 분들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 늦더라도 다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늦더라도 제가 꼭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네 JT라는 종목이죠. JT라는 종목 9천 얼마죠? 9,500원입니다. 9,500원.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자, 왜 나쁘지가 않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박스권을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 자, 저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자,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세 번 정도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목이 뭐 끼가 있는 종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고점이나 과열을 찍고 이렇게 3,000장을 찍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 저희 최바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라인, 그리고 고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 라인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지지와 저항 구할 때 어디를 찍으라 그랬죠?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이 지지 라인과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이제 6,65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9,500원이라는 단가가 조금 어때요? 애매하기는 하죠. 애매하기는 왜? 여기 6,000원대, 6,700원 정도 요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받는 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셨어도 저는 뭐 늦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요건 지나간 일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그래도 끼가 있다라는 게 왜 끼가 있냐? 자,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도 윗꼬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윗꼬리가 잡아주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윗꼬리를 잡으려고 올라가려는 특징이 있어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에 거래량이 나왔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야? 전제 조건이 여기 바닥을 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자, 요 라인 7,000원대. 여기 바닥 구간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윗꼬리가 어떻게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그 매집봉이라고 하죠. 이 매집봉을 왜 만드냐? 중간중간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한 번쯤 이렇게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윗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저는 9,500원 단가는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9,500원 단가가 살짝 여기거든요. 자, 여기가 저항대예요.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뚫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지 뚫고 올라가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단가가 네. 저항가이기 때문에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평단가가 저항가라고 하셨어요. 뚫게 되면은 익절이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응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다들 울고 계시는데 그중에 좀 크게 울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바닥부터 따따따 상까지 네. 이렇게 엄청 울고 계세요. 귀엽게 울고 계세요. 미래컴퍼니 37,800원 20%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중이 20%신 거죠? 아, 비중이 되게 네네. 작지가 않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비중이 20% 정도면은 한 5분의 1 정도가 이제 계좌에서 맞아요. 이제 들어와 있는데 37,000원 단가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자면은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자, 종목이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요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가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있을 거예요. 이 거래량이 실린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자,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종목을 다시 장대 양봉에 자, 여기 끝이죠. 여기 요 라인. 자, 38,000원. 요 38,000원 뚫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란 요렇게가 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37,000원은 단가가 어때요, 지금?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크게 봤을 차트를 자 이렇게 봤을 때 37,000원이라는 단가는 여기에 지금 장대양봉의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37,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죠? 왜? 기준이 되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긍정적인 흐름은 뭐냐? 여기 앞에 장대양봉의 시가를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깨졌으면은 이 친구는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한번 흔들고 저항을 받고 흔들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신다라고 하시면은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분이 좀 기다리셨다가 3만 2천 원에 3만 5천 원 고라인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좀 1분 물량을 20%니까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좀 내려가더라도 저는 좀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법을 가지고 네.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위로 막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추세가 상승 쪽에 조금 더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죠. 저 이번에 에코프로 한번 만나볼까요? 가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94만 7,500원, 30% 비중 보유하고 계시네요. 94만 7,500원이면 어느 정도 선에 지금 계신 걸까요? 94만 원이면 좀 많이 애매한 단가긴 그런가요? 하신데 네. 사실 에코프로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네.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제 객관적인 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긴 한데 네. 올라올 때마다 제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근데 왜 그러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왼쪽 어깨를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그리고 다시 오른쪽 어깨를 그릴 차례예요. 자, 오른쪽 어깨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이것도 갭 상승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줄고는 있는데 이제 적극적인 상환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목 상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어쨌든 갭을 여기 갭 자리가 여기 캔들을 좀 크게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갭이 이렇게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 갭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 차트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갭자리가 어떻게 되냐? 저항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헤드앤숄더 하면서 이제 하락의 파동을 그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해요, 되게. 왜 중요하냐? 이 갭자리를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이 나올지 혹은 이 갭자리를 뚫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지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에코프로 평단이 이 밑에서 이 아래에서 내가 잡은 게 아니신 분들은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이거 물어보신 분은 요 그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거 자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거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거 한번 찍으시고 꼭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거 사진 한번 찍으시고 항상 기억해 두신 다음에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좀 부정적인 쪽으로는 비록 안 가길 꼭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위층에서 탑승을 하셨다면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내연금 박하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포퓨처 M 40만 원인가요? 네, 40만 원 15% 단가를 내려서 익절하고 싶은데 평가 손익만 더 늘어납니다. 평단가 늘리지 않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 주죠. 2차전지 네. 관련 주인데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와 흐름은 비슷한가요?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이거 차트를 좀 볼게요. 왜냐하면 네.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닥 지표가 나왔을 때. 그죠? 여기 바닥 지표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분할 매수를 23만 원 단가에서 하신다
라고 하셨으면은 그래도 단가가 조금은 뭐 2절 정도로 나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상한가에서는 정리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론적인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도 지금 갭으로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여기. 자, 이렇게 27만 원 여기 갭자리. 아까 에코프로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뭐냐? 자, 여기 이제 갭 구간을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갭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열려 있어요. 한 40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열려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를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림이 또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왜? 여기 아래로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저 갭 지지 라인 어디예요? 26만 원. 이 라인대를 잘 지지받는지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한가에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못 하셨으면은 저 지지 라인에서 한번 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주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랑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26만 지지 라인을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 전략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양봉 투어 출 출발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고바이오랩 12,220원에 60%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60%나 되시거든요. 12,200원 네. 평당가고요. 고바이오랩입니다. 네. 그럼 좀 손실이 많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손실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서 이 종목 좀 볼게요. 12,200원인데 지금 자, 이 종목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해요, 지금.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걸 볼게요.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종목이 재무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재무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를 한번 보고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3년 연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만 보고 제가 딱 종목을 봤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종목 같은 경우에 뭐가 없냐면은 바닥에 지지 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차트 보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넓게 봤는데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60% 비중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12,200원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손실률이 자 볼게요.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한번 윗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한번 반등은 주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네. 반등에서 정리를 못한다 하면은 얘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 뭔가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다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다 절반이라도 물량을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3년 연속 적자 종목에다가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고 빠지게 되면 저점이 또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네. 조금 요거는 걸어두세요. 한 만 원 정도에 매도를 좀 어느 정도 걸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한 3, 40%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 정도에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바닥이라서 이 종목을 던지는 건 실익이 없어 보이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좀 바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다리시면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그 반등 때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거나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퍼스트 클래스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다음 주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에 이제 나갈 거예요. 노란토 김승관 양봉투어, 양봉투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방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7777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만 스캔해 주셔도 됩니다. 한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클릭하셔서 역시나 참여 코드는 똑같습니다. 럭키 세븐 4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1등석에 탑승하실 수 있는 기회 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영상 보셨죠? 하얀 눈이 내리면서 산타클로스라는 글자 보셨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는요. 스타쌤의 선물 같은 강의와 함께 주식 산타클로스가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양봉투어가. 그래서 김승관 멘토님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편하게 좀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과 네네.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는 좀... 거 아니시죠? 아니 진짜 네. 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아니요.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네. 이런 거 좀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좀 많이 서툴러요. 네. 서투르고 조금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 좀 제가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복받치는 거는 있는데. 제가 겉으로는 좀 씩씩한 척하고 좀 그러는 거 좀 있습니다. 네. 양해 좀 바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양봉 투어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봉 투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점이 가장 바뀌었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이걸 배워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뭐였냐? 어떤... 양봉 투어를 우리 시청자분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시청을 네. 하시면서 내가 가장 크게 이게 변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은 네. 제가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소정의 상품을 좀 오. 준비를 하려고 보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네. 또 양봉 투어가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을 만나서 수익을 내는 투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양봉이 꿀같이 달콤한 수익이다라는 또 이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제가 한번 추첨을 해서 그분께 보내드리려고 제가 직접 제가 좀 보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코너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양봉 투어를 시청하면서 이런 게 가장 많이 변했어요. 라는 걸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꿀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지금 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눈가가 되게 촉촉하세요.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목도 좀 메시는 것 같고 네, 목이 좀 이거 사실 딱 그 평생 놀려 먹기 좋은 딱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네 진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원히 안녕 아니잖아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보셨죠, 영화? 네, 영화. 말씀해 주시죠. 터미네이터 보시면은 아유백 하면서 네네. 아 멋있게 해주세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어떡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네네네네. 이제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또 과거를 또 한 번씩 기억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주리 앵커님은 혹시 양봉 투어 같이 하면서 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떡해요. 네. 저 전문가님 네네. 진짜 쏟아지실 것 같아요. 아니, 네. 아, 정이 너무 많으신 네. 분이시네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전문가님과 이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되게 다양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수급 강의가 좀 기억에 수급 남아요. 강의. 네. 그렇죠. 왜냐면 흔히들 우리가 수급하면 기간 외인이 많이 들어왔대. 그러면 이제 살까? 아니면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대라고 호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핵심이더라고요. 그게 좀 그렇죠. 기억 남아요. 어쨌든 뭐 저점인지 혹은 네. 이제 차트상의 위치, 그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이게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도 확인하고 네. 바닥인지를 네.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수급이 진짜 맞아요. 주가를 올리려는 네. 수급이다. 근데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수급은 이게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들한테 넘기는 물량일 수 있다. 네, 뭐 이게 이제 핵심 강의의 네, 내용이었는데 어째 주리앵커님이 그런 거 보시면서 또 많이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올라오신 네, 분들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게 방금 저의 가장 큰 변화고요. 이제 네. 여러분들의 변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카님께서 모르셨나 봐요. 마지막 방송이라고요?라고 지금 네네. 네 남겨주셨습니다. 101님께서 멘탈 잡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건강하자님, 차트를 보고 매도 타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매도 너무 중요하죠? 수익대방님께서는 저는 과대낙폭 지표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쭉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네. 가을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리라 믿고 계시고요. 예식하님께서는 이델리팁 이런 분이 계속 계셔야 된대라고 하셨고요. 네. 초롱초롱네오님께서 이틀밖에 못 배웠는데, 이틀 정도 보셨나봐요, 저희를. 네, 아쉬우시겠어요. 네. 주식에 대한 새로운 자세가 생기셨대요. 그리고 한 달여 동안 방송과 톡 방송에 몰입한 덕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시기에 멘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할까요? 저는 말씀? 개인적으로 이게 저도 양봉투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날이니까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0월장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10월장이 마음고생하셨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10월 달에 양봉투어를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한 3거래인가 4거래일 빼고는 시장이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진짜 주식 이거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물론 제가 복도다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던지고 포기하면은 결국에는 손해는 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텨야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 끌어줘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위로를 해드리면서 정말 저도 이게 참 힘든데 내가 위로를 해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봉투어가 정말 저도 10월 양봉투어는 기억에 많이 남는 방송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 멘토님 진짜 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참 계좌를 잘 복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 마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일단은 네. 지금 방송 중에서 제가 저거를 이제 한 분을 선택을 하면은 너무 좀 이렇게 다 못 읽고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각 잡고 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가 이분을 제가 꼭 받겠다. 네. 이분은 꼭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께 제가 한 분을 방송 끝나고 하나씩 다 읽어보고 네,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 읽고 방송 끝난 이후에 선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저희 1분, 2분여 정도 남았거든요. 네. 멘토님,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10월달 양봉투어 전문가로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도 해드리고 같이 이제 함께 한다라는 생각, 가이드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가이드라 함은 사실 여러분들의 동반자 입장에서 이제 옆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해야 되는, 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강의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소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더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강의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기법도 그렇고 이거는 더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정말 저도 아쉬웠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10월달 한 달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 나중에라도 제가 한 번 더
방송에 나와서 이제 10월 양봉 투어에서 못했던 또 강의들 뭐 이런 거 더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0월달 양봉 투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뜨거웠던 성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김승관의 양봉 투어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미 찾아 산만리 다음 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